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주 전체적으로 경제 일정들 좀 중요한 것들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LG전자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3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7개의 빅테크 기업이죠. 매그니피센트 7, 줄여서 M7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작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많지는 않은데요.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펼 때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관심사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이 보이진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1,351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느냐 그리고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경제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5년물 LPR은 3.95%, 1년물은 3.45%로 동결을 했는데요.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기대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보이면서 추가 부양책의 시급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시간 월요일 오전인데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버라이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어닝 시즌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라이즌이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포문을 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달아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누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달 30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여기서 그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그로부터 열흘 전부터는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춰지나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는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준 인사들이 사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주 시장은 그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23일에 네. 테슬라가 드디어 실적을 그렇죠.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화요일 일정들도 함께 만나보고 갈까요? 보니까는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물가지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이 네. 발표가 됩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판매 부진이라든지 뭐 감원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발표를 연속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벌써 $150 밑으로 떨어졌고요.
금요일에였죠. 금요일에는 147.05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41% 하락한 네. 수준인데요. 실적은 기대한 게 별로 없다 이런 관측이 많지만 실적 발표 직후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실적 발표와 컨콜 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화요일 23일에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수요일 새벽쯤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사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뭐 사이버 트럭 양산화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뭐 지지선인 148달러선 현재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영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요일 증시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마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한국에서는 최근 핫한 기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 삼성물산이 보니까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 외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물산 말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뭐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겠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주목이 됩니다.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죠. 메타는 테슬라와 함께 M7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M7 기업들이 AI 테마 랠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1분기 실적은 물론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제조업 선행 지표인데요. 미국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면 그만큼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많이 발표합니다. 메타가 또 현지 시각 수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에디터님께서 월요일에는 버라이즌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또 수요일에는 AT&T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737 맥스 9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보잉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M7 기업들도 중요하지만은 보잉과 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도 그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요일에는 GDP가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실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GDP부터 살펴보면은 미국의 그 1분기 GDP가 나와요. 네. 미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시켜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GDP GDP 잠정치가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외 그 주요 경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은 주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그렇죠. 내놓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 12조 1021억 원, 영업이익 1조 765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138%, 152% 증가한 규모인데요. 추정치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이 회사의 1분기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보다는 추정치보다 얼마나 잘 나오냐 또는 못 나오냐가 주가 흐름에 결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2조 원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그 확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내놨었는데 확정 실적을 내놓고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생활가전 부문의 실적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면은 M7 기업들과 인텔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M7 기업이죠. 아마존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29.7% 높은 109억 6,800만 달러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MS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8% 각각 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또 반도체 회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1분기에 14억 6,8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1분기에는 6억 4,900만 달러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번에 그
파운드리 사업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시설 투자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연초 이후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또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일각에서는 2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즈음에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앞당겨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요일에는 PC가 네. 발표가 되고 아마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적 측면에서는 목요일이 제일 중요했다고 한다면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많지는 않지만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PC 3월달 지표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3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각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률이 예측이 됩니다. PC는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FOMC를 앞두고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강한 소비가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거치면서 연준이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점을 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페드워치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6.6%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동결 가능성이 83.4%로 사실상 이번 그 6월 달에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 FOMC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금요일 기점으로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